제가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고구려의 전기가 물씬물씬 풍기는 고기구이 맥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마트에 가보니 국산 돼지고기 목살을 간드러지게 세일을 하고 있어 홀린 듯 집어와 집에 와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양념으로 구워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불현듯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전기가 맥적을 해야 한다고 속삭여 오늘은 고구려 시절부터 먹었던 된장 양념으로 돼지고기를 숙성해서 구워 먹는 맥적 레시피를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칠맛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레시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의 식욕도 함께 폭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목살 맥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적은 맥의 종족, 즉 고구려인의 구이라는 뜻으로 적은 고기구이를 뜻합니다. 오늘은 돼지 목살이 있어 사용하지만 아무 구이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 전처리 방법은 크게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목살의 물리적인 연육작용을 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양념도 빠르게 흡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루를 깔끔하게 깔고 고기를 살포시 올려준 다음 지금 보시는 도구를 이용해 고기를 마구마구 두들려서 흠신 두들겨 맞은 고기가 순순히 부드러워지게 할 것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녀석이 이렇게 살발하게 생긴 돈가스 망치인데 뾰족한 부분이 두들기면 원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칼날스러운 것이 달려있는 녀석은 연육기인데 인터넷에서 5-6천원이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부드럽게 잡고 힘차게 두드려주게 되면 이렇게 칼날이 튀어나와 근섬유를 끊어주고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 균형이 미세하게 뚫립니다. 만약 이런 도구가 없으시다면 포크를 이용하시거나 집에 굴러다니는 빈병 같은 것으로 고기를 마구마구 두드려도 고기가 순순히 연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연육기가 있다보니 연육기를 이렇게 마구 두드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마구 표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육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크로 마구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스트레스가 없는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면 속 시원히 활기차게 비닐을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연육작용을 마치셨다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고기를 재워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위에 준비한 비율대로 된장 양념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재료 중 우스터소스 는 생략하셔도 되고 청주와 맛술 대신 그냥 유나인이라면 항상 집에서 구비하고 계시는 소주를 비슷한 양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만 설탕이나 조청의 양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미원이 있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시면 무릎을 탁 치는 맛이 되니 취향껏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시게 되면 소스도 완성이 됩니다. 아까 신나게 부드러워진 고기를 소스와 함께 준비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일반 비닐도 좋지만 지퍼백도 하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소스에 담궈준 뒤 지퍼백에 야무지게 넣어주고 공기를 쪽쪽 뺀 다음 밀봉하여 냉장고에서 맛이 배이고 된장 소스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2시간 이상 숙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시거나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라면 하루쯤은 굶어도 더 이상의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은 내일까지 숙성시키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어야 하니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만 숙성시켜 주겠습니다. 고기가 숙성되는 동안 곁들여 먹을 무침을 상큼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향을 더하기 위해 참나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참나물이 들어가면 참으로 맛있다고 숫잔을 부딪히고 참참참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지지 말고 부추 크기 비스무리하게 잘라준 다음 양파도 채 썰어 함께 넣어 식감과 알싸한 맛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모두 다듬었다면 양념은 위에 적힌 비율로 넣어주신 다음 손가락과 손목 스냅의 휘황찬란한 테크닉으로 적절하게 부드럽게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3시간이 지나 대충 숙성이 되었으니 팬을 준비하고 예열하여 맥적을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백에 비교적 짧게 숙성된 고기를 꺼내보니 그냥 씹어먹어도 될 것 같지는 않아 바로 구워보겠습니다. 원래 맥적은 숯불에 구워야 하지만 잘못하면 쫓겨나서 집도 절도 없는 유튜버가 될 수 있으니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 팬에 고기를 올려 빗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고 흥겹게 고기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짝 굽지는 마시고 미디움 정도의 굵기로 양념이 살짝 노릇할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되고 앞뒤로 구워주시다 보면 집게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에 손끝이 가늘게 떨리시겠지만 참을성 있게 모두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팬에서 굽다 보니 불맛이 당연히 나지 않아 다 구워진 고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불맛에 대한 욕망과 아쉬움에 참다 참다 토치를 이용해 불맛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시어자리 있다면 이용하셔도 좋고 그냥 토칭하여 화끈하고 시원하고 화통하게 불맛을 골고루 앞뒤로 입혀주시면 됩니다. 살짝 겉면에 양념이 타면서 완전 맛있고 맛있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냄새가 온몸에 전율을 불어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다물 접시를 준비하고 아까 만든 부추무침을 싸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고기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담다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온다고 느끼신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를 슬쩍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이 당연하게 맛있다는 좋아요를 표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구독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묻힌 부추 참나물 무침을 준비하여 주시고 접시 위에 올려진 맥정 옆에 섭섭하지 않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회색의 겨울 하늘이 아쉬워 맥정 위에 아까 남은 부추를 올려주시게 되면 된장의 감칠맛이 넘쳐흐르는 맥적의 완성입니다. 일단 완성했으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처럼 흐르는 침을 삼키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펼쳐 부추 참나물을 올려 쌈싸듯이 싸서 한 입에 쏙 하고 넣고 입안 가득 육즙과 채즙이 흘러넘치는 것을 감사하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기는 충분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우며 된장의 감칠맛과 부추와 참나물의 향이 어우러져 너무나 맛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 영상을 올리려다 설 연휴가 다가오니 아무래도 한식을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맥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횡재를 경험해 저렴하게 목살을 준비했습니다만 연육작용으로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도 아주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저렴한 부위를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 요리로 몸보신 해드신다면 저도 행복할 듯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안주로 즐겁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불요리를 준비하였으니 여느 때처럼 번개같은 속도로 편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보다 약간 더 빠르죠.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